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,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, 김혜지,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습니다. 결국 투표는 불성립됐지만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경우에도 6명의 여당 이탈표가 발생했는데요. 추세상으로만 봤을 땐 야당 쪽으로 무게가 실려가는 모양새입니다. 김대희 기자입니다.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납니다.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만 남은 상황. 친 한동훈계 의원 15명이 자리를 지켰지만 탄핵안 상정 즉시 이탈했습니다. 안철수 의원께서 자리에 있습니다. 단 한 명 자리에 계십니다. 표결 진행 중 국민의힘 김희애지 의원이 환호 속에 본회의장에 등장했습니다. 30분 뒤 김상욱 의원이 도착하자 현장이 들썩입니다. 김 의원은 김희애지 의원을 포함해 당내 소장파 그룹을 만들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주장한 당사자입니다.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 반대 표결을 진행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.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와 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입니다. 이탈표 움직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나타났습니다. 올 2월 최소 한 표였던 김 여사 특검법 표심이 10월엔 4표로 늘었고 이젠 6표로 수치로만 봤을 땐 증가 추세입니다. 계엄령 해제를 찬성한 곽규택 의원 등 18명,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소장파 의원 중 중복된 3명을 빼도 20명 안팎이 찬성표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 매주 열기로 한 만큼 8표 확보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당론이 확고한 만큼 추가 이탈이 생길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.